뭔가 이상함을 느껴 전면 팽그리를 이와 같이 분리해봤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날개 중앙 부분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갈라진 것입니다. 테크의 진심을 더하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휴대용 선풍기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한 제품이 바로 탁상용 서큘레이터입니다. 예전에는 무선 선풍기라고 하면 들고 다니는 일명 손풍기를 연상했지만 지금은 테이블이나 책상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탁상용 서큘레이터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가 루메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재미를 많이 봤다는 얘기죠. 펜스탠드, 펜프라임 등 다양한 제품군이 등장했는데 이번에 더욱 강력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펜부스트입니다. 이름만 딱 들어봐도 상당히 강력한 풍량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개봉을 다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파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웃도어 캠핑을 위한 무선 서큘레이터로 출시된 만큼 이와 같은 구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스탠드 바닥면이 없기 때문에 LED 위치도 본체 후면부로 옮겨졌습니다. 바람 세기와 타이머를 LED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면 제품을 돌려야 하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부를 청소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면 펜그리를 돌려 분리해서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되고 펜 분리는 안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 리모컨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페어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제품 오프 상태에서 본체 타이머 버튼을 6초간 누르면 타이머 LED에 점멸과 점등이 반복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리모컨 전원 버튼을 1에 누르면 깜빡임이 멈추고 페어링 세팅이 완료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람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스탠드 사용 시 기존 탁상형 선풍기 대비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이 힘들 수 있는 만큼 구매하신 분들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루메나 펜 부스트를 구동했을 때 바람 세기나 각도에 따라서 펜이 긁혀서 나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게 의아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소음은 루메나의 고질병과 같은 부분이기도 해서 단순하게 종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해져 제품 자체가 덜커덩 거리는 수준이 되었는데 시골에서 돌아다니는 경운기가 영상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었는데 바람 세기가 커질수록 더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품 구동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충전된 상태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당히 우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껴 전면 펜그리를 이와 같이 분리해봤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날개 중앙 부분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갈라진 것입니다. 루메나 펜부스트 구매 페이지를 보니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그야말로 부지기수였습니다. 중앙 부분이 Y자로 작살났다는 부분까지 동일하더군요. 구매한 지 아직 2주가 넘지 않아 환불, 교환 모두 가능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이와 같은 요청이 많아서 그런지 상담원 분께서도 주문번호 확인 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해보니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느린 충전 속도와 짧은 사용 시간,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바람 세기로 인해 기대한 것보다 제품력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게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교환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니까요. 여하튼 동일 현상의 불량이 많다는 건 사출 문제나 재료 조합과 같은 제조 과정이 많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저 비티크가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재직했을 때 갤럭시 S3 설탕 액정 이슈가 발생했는데 패블 디자인과 커브드 글라스 그리고 특정 색상의 재료 조합이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낙하와 같은 강한 충격이 아닌 약간의 부딪힘에도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초기 물량과 달리 이후 물량에서는 재료 조합이 개선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루메나 펜부스트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구동만 해도 블레이드 부분에 심각한 수준의 크랙이 발생하니까요. 단지 소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상 구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 AS가 끝나면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루메나 펜프라임 2 같은 경우도 블레이드 크랙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바람 세기가 3단 이상 되거나 특정 각도가 되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1년 AS가 끝났기 때문에 유상 수리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 돈 내 산으로 구매를 했는데 유상을 받아야 된다.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루메나 선풍기가 잠재적 시한폭탄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메나 펜부스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블레이드 크랙 이슈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후자를 고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량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투명한 조치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루메나 브랜드 이미지도 결국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